의류나 가방, 구두는 언제나 여성들의 큰 관심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해외 명품 브랜드뿐만 아니라 요즘엔 그에 못지않은 높은 퀄리티의 국산 브랜드를 찾는 여성분들도 많은데요. 20년 경력을 자랑하는 에드워드가 그렇습니다. 한번 구매하신 분들은 재구매율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 어떤 노하우가 숨어 있는지 지금 만나러 가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에드워드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에드워드는 새로운 유형 속에 늘 새로운 제품 개발에 한층 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소재 및 원단, 디자인과 실용성에서도 많은 연구 인력과 비용을 투자하여 관련 업계와 미래의 토탈 패션 리더로 성장 중인 회사로서 현재 12개의 직영점과 대리점이 있습니다. 50여 개의 특약점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에 활발하게 수출하고 있으며 또한 국내 내셔널 브랜드도 저희가 디자인 및 생산하여 납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럼 에드워드 회사가 타사 브랜드에 비해서 조금 더 차별화된 점이 있나요? 저희는 유행을 따라가는 패션 트렌드를 벗어나서 유행을 창조하는 패션 브랜드가 되어야 한다는 가치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의 트렌드는 전 세계의 모든 조직 및 개인들을 하나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지구상의 시장골 하나의 권역으로 묶는 글로벌 트렌드가 주목받고 있는데 저희 에드워드는 이러한 세계 시장의 트렌드에 맞게 기업 환경을 가꾸어 나가고 있으며 지속적인 기업 환경 제고를 통해 최고 수준 제품을 생산해 내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제품 몇 개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 제품은 양가죽 소재로 핸드메이드한 제품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한올한올 이 장인의 정신으로 다 엮어서 만들었으며 드면 들수록 손때가 묻어진 내추럴함이 연출이 됨으로써 정이 더 들어가고 자자손손 물려줄 수 있는 명품적인 작품입니다. 소가죽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요즘 굉장히 사랑받고 있는 도마뱀 무늬에 스퀘어 디자인이라 세련된 느낌입니다. 사계절 어떤 코디에도 잘 어울려서 많은 분들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소가죽 소재로 만든 크로스백입니다. 심플하고 귀여운 디자인이라 젊은 층이 많이 찾고 여행 갈 때나 직장인들이 데일리백으로 인기가 높은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양가죽 소재로 뱀피 무늬를 재현했습니다. 첫 느낌은 화려해 보이는데 코디했을 때 어디에서나 세련되게 잘 어울려서 20대부터 50대까지 넓은 층에게 사랑받는 제품입니다. 네, 중국 명품 브랜드도 취급하고 계신데 이에 대한 소개도 좀 부탁드립니다. 미국, 스위스, 싱가포르, 일본 현지 업체와 제휴를 하여 다른 유통업체보다 저렴한 가격에 해외 명품 브랜드를 소비자들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누비똥, 샤넬 등 해외 명품을 누구나 부담 없는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위해 해외 명품 브랜드 수입 사업을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어떤 거죠? 저희 기업은 글로벌 패션의 리더뿐만 아니라 인재 육성을 통한 사회의 긍정적인 가치 창출과 고용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